안녕하세요. 퐁당힐링TV의 오행자 PD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하면 우리는 다 같이 떠나야 되죠.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산으로 바다로 떠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 맑고 공기 좋고 가볼 만한 곳도 많은 산세 좋은 우리 지리산 피아골 땅콩 펜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땅콩 펜션에 가면 땅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짜자잔! 자,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그런데 지리산 피아골 땅콩 펜션에는 땅콩이 있습니다. 땅콩 펜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 전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와, 이 아름다운 물소리와 산새들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초록이 여러분을 잘 오셨다고 초대하는데요. 자, 일단 구경 한번 쫙 해보시죠. 우와, 숨이 쉬고 싶어지네요. 정말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이 전경을 보시면서 자, 땅콩 펜션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땅콩 펜션 내부와 이 펜션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한번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대표님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예.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 아, 네. 대표님의 향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지역의 향기입니다. 아, 피톤치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청결하기 위해서 그 방향기를 뿌려놨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천정도 완전 편백나무 같은데요? 예, 편백입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좋군요. 예, 저녁에는 은은하게끔 이 호박불만 이제 들어오게끔 불을 끄시면 되고요. 아, 그런데 대표님, 여기가 공간이 되게 넓어요. 여기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최대 4인 기준인데 20명까지 할 수 있어요. 아, 기본 4인 기준인데 네.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럼 20명 들어오면 돈 더 받아요? 아니.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4인 기준에서 한 명씩이요. 아, 4인 기준에서 한 명씩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공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아, 이 방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공간 두 개를 지금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와, 지금 보니까 되게 깨끗해요. 예,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아, 이번에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4월 23일. 아, 4월 23일 날 오픈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더 깨끗하고 좋으네요. 아, 오시는 손님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깨끗한 집입니다. 헌 집보다 새 집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와, 대표님, 저기 밖에 경치도 좋고 테이블도 있고 그러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우리 대표님 장난도 하시고 빨리 보여주세요. 짜자잔. 우와, 더럭입니다. 아, 이렇게 문을 여시고 네, 이렇게 제끼시고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우와, 이렇게. 아,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 바람이요, 창문을 열자마자 수확 들어오고, 세상에 완전 초록이 완전 좋아요. 오, 네. 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 밤도 나도 되고 저기 전경 바라보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아, 아침에 밥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 그럼요. 정말 좋으네요. 대표님. 네. 저 밖에 물소리도 너무 좋고 경치도 정말 좋고. 저녁에는 문을 안 닫으면 이 물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곳이 지상낙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사시니? 아유, 건강하고 행복하죠. 아마 이 펜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쉼을 하면서 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쉽지 않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 그렇죠. 특히 도시에서는 늘 사람한테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나왔을 때는 좀 조용하니 편안하게
쉬고 싶은 게 마음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내 집이 오면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게끔 내 집처럼. 내 집처럼. 네. 그러셨구나. 그럼 봄에는 그렇게 산나물들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하고 네. 여름에는? 여름에는 계곡 가서 물 담그고 발에 물 담그고 놀고 나와서 저녁에는 바베큐도 해먹고. 가을에는? 가을에는 애기 단풍 보러 그냥 사람들이 주구장창 와요. 여기 단풍이 그렇게 그러면 단풍이 정말 멋있어요. 단풍하면 내장산 설악산 하지 않나요? 거기 못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제 표고버섯, 고르쇠물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네. 고르쇠물 하기 위해 팔레꼬지에 네. 유재석이도 왔다 갔어요. 유재석 씨도 왔다 갔어요? 네. 거기 촬영하고 갔어요. 그렇구나. 네.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이 버섯도 팔레꼬지랑 너무 신선하고 향도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와서 쉬고 또 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네요. 그럼요. 가을에는 노고단도 가고 왕실봉도 가고 등산도 하고 뭐 가까운 사찰도 있고 가시면 되고 저기 표정집도 있고 신부님들도 계시니까 가서 만나시면 되고. 그렇군요. 자, 여러분. 우리 지리산 피압골, 이 땅콩 펜션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셨죠? 이제는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먼저 주방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쫙 보시면 싱크대가요. 완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주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니까 짜잔! 와! 막걸리잔도 있어요. 자, 오셔서 같이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막걸리잔도 있고요. 쭉 싱크대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해먹기 좋게 아주 조리대도 완전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이 펜션에 인덕션까지 다 해놨네요. 이 인덕션까지 다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뭐 집에서 막 싸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도 뭐든 얼마든지 맛있게 여럿이 오셔도 다 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덕션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잔!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우리 살짝 데워서 먹을 음식들 많죠? 또 인스턴트들, 또 우리가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 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있고요. 밥통! 밥솥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여러분들 커피 드셔야죠. 자 여기 커피 드실 수 있게 따뜻한 물 끓일 수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볼까요? 짜자잔 냉장고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펜션에 가면 왠지 이불이 찜찜해요. 이불이. 그래서 남이 덮던 이불 왠지 좀 잘 빨았을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요. 이 땅콩 펜션에서는 대표님은 얼마나 깔끔하신지요. 1인당 한 사람씩 이불을 따로따로 쓸 수 있도록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이불을 깨끗하게 아주 새 걸로 딱 개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정말 청결하고 깔끔하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자 좋죠 여러분. 얼른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우리 또 펜션에 오시면 편안하게 또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밖에 나오면 볼일을 못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땅콩 펜션이 올해 신축을 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욕실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집 나오면 볼일을 못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욕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씻으실 때 필요한 세면 도구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수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거 뭘까요? 되게 귀엽지 않으세요? 자 이게 바로 샴푸, 치약, 바디워시, 린스를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씻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단 칫솔은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치약과 샴푸와 린스와 바디워시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칫솔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펜션에서 아주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대표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생각하시는지 이걸 보면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요, 제습기예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 올 때 왠지 좀 우리 꿉꿉한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 펜션에 제습기까지 이렇게 다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대표님의 배려가 여기저기 세세하게 꼼꼼하게 느껴지는 이 땅콩 펜션이네요. 이제 펜션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바베큐 광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대표님 이렇게 사람들 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밖에서 밤바람 쐬면서 저녁에 그렇죠. 고기 구워 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평소에 살다 보면 이야기 가족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편하게 얘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 네. 그냥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 참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오, 펜션에 왔는데도 이렇게 식당에서처럼 앞치마를 주시네요. 네. 오, 여러분 여기 그렇게 써줬어요. 잘 오셨습니다. 땅콩 펜션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앞치마에 써줬네요. 대표님 컴백. 컴백. 자, 와. 오. 시원하죠? 시원해요. 아니 고기를 딱 구워가지고 일로 왔죠. 여기 보면 물줄기가 막 흐르니까 물소리 살짝 들리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이 맥주 먹는 소리하고 물소리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어, 이렇게 먹으니까 취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도 훨씬 더 맛있고. 아, 네. 여기는 이렇게 딱 밑에서 구워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세요. 이야. 여기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아, 지리산 흑돼지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 제가 고기를 한번. 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고기를 너무 잘 굽고요. 막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지. 오이꽃입니다. 물소리 들리지. 맥주 한 잔 있지. 아, 완전 행복한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든 친구들하고든 이곳에 와가지고 땅콩 펜션에 오셔서 이런 분위기를 즐겨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특히 우리 대표님이 되게 부모님을 또 공경하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기본은 받고 부모님 추가분은 안 받으신다네요. 반값을.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민망해서 카메라는 안 보고 저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일단은 와보세요. 여름 휴가 떠날 철이고 일단 지리산 피아골 땅콩 펜션에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 멋진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골 땅콩 펜션으로 오세요. 놀러오세요. 와, 여러분 여기는 지리산 피아골 계곡인데요. 바로 땅콩 펜션 옆에 이 계곡이 있어요. 여러분 땅콩 펜션에 오시면 쉬고 또 이렇게 계곡이 와서 물장구 치고 오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와 여름에 우리 휴가 떠나면 정말 시원한 곳 찾잖아요. 이곳에 오시면 아주 발이요 시려워요. 완전 발이 시려워요. 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은요 여름 휴가를 멋지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땅콩 펜션으로 오세요.